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벌룬세프와 이지. 왜 이러지? 쟤네 둘 다 진짜 뭐 던질 거 없나? 예, 오프닝부터 되게 좀 마음에 안 드는 오프닝이지만 이거만큼은 아마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걸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저희가 동물의 숲 강의를 했었죠. 정말 아직까지도 지금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강의 중 하나인데 이제 그거를 유튜브로 이제 조금씩 풀까 합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그 동물의 숲 중에서 그 동물 부캐, 이제 저희 사진 아마 얘가 펌프가 띄워주겠지만 이쪽에 그 풍선이 누워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토끼가. 네, 누워있는 토끼 부캐, 정말 어디에 활용하기도 너무 좋은 그 부캐, 지금부터 같이 편하게 쉽게 빠르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같이 가시죠. 자, 먼저 그 색깔 그대로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둥이 될, 부캐 손잡이 가운데 기둥이 될 그 360 풍선 하나를 원하시는 손잡이 길이만큼 플러스 손바닥 하나 정도? 네, 그렇게 해서 더 불어주면 됩니다. 그냥 모르겠으면 반 정도 불어주세요. 여기서부터 오늘 만드는 모든 것들은 웬만하면 주입구를 조금 여유있게 남겨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추천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자, 마사지 충분히 해주시고요. 정구, 아무래도 360의 정구다 보니까 조금 더 크겠죠. 네, 정 사이즈의 구 두 개를 만들어 주시고요. 두 개를 그대로 잡고 잠궈 주세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네, 그 다음 꼬지벅구기를 원래 처음에 두 개를 하는 건데 일단 그 꼬지벅구기 두 개를 한 번에 같은 사이즈로 하게 되면 이렇게 주입구나 아니면 나온 풍선을 가지고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원하는 부캐 손잡이, 내가 원하는 부캐 손잡이 길이만큼 방울 만들어주시고 나머지 꼬지벅고기 두 개 해서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감춰질 거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처리. 그리고 매듭목 걸리시고요. 그 다음 아래 약간 손잡이 가드? 왜 약간 펜싱 칼 같은 거 보면 여기 딱 가려지는 거 있죠? 네, 이제 그거를 만들 건데 그거 원하시는 컬러 하나에서 두 개 정도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어차피 방울로 왔다 갔다만 할 거기 때문에 한 두 손가락 정도 혹은 세 손가락 정도만 남기고 다 불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라임 그린 컬러로 해볼게요. 네,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한쪽에다가 잘 감아주시고요. 저는 아래쪽, 옆쪽에다가 달았습니다. 그 다음 손가락 하나 완전히 당겨서 해버리면 이런 식으로 휘둡니다. 그러니까 손가락 이렇게 꼈을 때 이 정도 공간 남기고 네, 그대로 집어서 방울 만들어서 네, 이게 만약에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같이 그냥 잡고 돌려버리셔도 되고요. 뭐 아니면 불안하신 분들은 그냥 위쪽에서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 그냥 이거 맞춰가지고 똑같은 길로 해서 3개에서 4개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빠르게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3개를 다 했으면요, 어차피 중심은 나중에 맞출 거고 요거 나머지 부분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뭐 4개로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뭐 3개도 그렇게 나쁘진 않더라고요. 이렇게 3개가 됐으면 위쪽에서 바라봤을 때 약간 삼각별, 여러분들 벤츠 아시죠? 벤츠. 네, 벤츠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완벽한 삼각을 이루도록. 네, 이렇게 되면 손잡이 이렇게 꼈을 때 되게 편해요. 이렇게 안 떨어지고. 네, 이런 손잡이가 완성이 된 거고요. 이제 위쪽 받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쉽습니다. 특히 라젠다가 있으신 분들은 더 쉬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개수별로 차이가 있긴 한데 이건 여러분들께서 계속 맞춰 가시는 거고요. 제 거 기준으로는 라젠다 기준으로 한 2.67초 정도면 적당하더라고요. 네, 주먹 하나 정도 남기고네요. 네, 주먹 하나 정도 남기고 다 불어주시고요. 되시는 분들은 요거 끝쪽 잡고 한 번에 원형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저는 5개를 할 건데요. 아, 저는 6개를 할 건데요. 처음에는 개수를 좀 줄이고 시작하시고요. 제가 지금 하는 것들을. 근데 나중에 좀 숙련이 되실수록 양을 늘려가시는 게 전체적인 모양이 좀 이쁩니다. 저는 일단 6개 다 불어볼게요. 자, 이렇게 됐으면요, 이제 중심을 찾아줄 겁니다. 저희 계속 만들었던 거 있죠, 그 부캐 손잡이. 네, 그 아니면 대왕장미 똑같습니다. 동일한 내용이니까 그냥 생략할게요. 잡고 내리고 이거 그냥 한 바퀴 돌려주고 안 풀리게 싹 싹 요거 6번 반복이요.
자, 이렇게 제 손에 이렇게 완벽하게 다 됐으면요, 세 개씩 묶어서 한 번에 여섯 개를 다 꼬는 방법도 있지만 그러면 찢어질 확률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세 개씩 묶어서 이렇게 수갑 차듯이 차주시면 됩니다. 쭉 당겨서 돌려주시면 되죠. 네, 요거는 너무 저희 영상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이게 하면서도 뭔가 새롭진 않네요. 네, 하면서 뭔가 좀 재미도 있어야 되는데 이제 슬슬 이것도 노동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새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제 이 두 개를 합쳐줄 건데 어떻게 합쳐주냐. 여기 뭐든지 하나 남았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쭉 당겨서 네, 아래쪽으로 가운데를 중심을 눌러주면서 얘는 그대로 감싸서 내려가주고, 감싸서 내려갔으면 또 다시 감싸서 올라와주시고, 다음 위쪽에서 그냥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아무 때나 감아서 고정해주시면 됩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두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사이사이 끼면서 고정을 할 거기 때문에 데이지 6송이 되게 고정 잘 되죠. 7송이, 8송이까지 잘 되죠. 요거는 12송이를 이제 중심을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거 연습 많이 하세요. 자, 그리고 남은 거 있을 거예요. 남은 거. 남은 거를 그대로 여기에 부캐손잡이에 그대로 이어주시는데요. 처음에 세워가지고 하려면 터지는 확률도 많고 이 방울에 기스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눕혀서 여기 목 쪽에다가 감아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목 쪽에. 네. 한번 감아볼게요. 대신 요거는 타이트하게 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 요거 안 그러면 계속 흔들립니다. 힘 못 받아요. 네, 이 다음에 어느 정도 중심을 대충 잡아주세요. 네, 이렇게 펴줄 수 있게. 네, 지금 뭔가 쉽죠? 지금 화면상으로 보이는 건 약간 야자수 같은데 네, 이 상태에서 중심 다시 잡아주시고 이제 요거 360 가운데 이렇게 가로지르는 건데 요거 360 컬러는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요것도 최대한 끝까지 불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한 두 손가락 정도는 남겨야 뭔가 묶거나 하실 수 있겠죠. 자, 매듭 묶어주시고요. 이거는 최대한 바깥쪽을 두르게끔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여기 이제 방울 하나하나 전부 다 꿰맬 겁니다. 여기 방울 사이로 주입구 쪽으로부터 그냥 계속 하나씩 꿰매서 들어갈 거예요. 네. 들어가고 들어가고 총 12개를 꿰매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꿰매 봤는데요. 지금 이거를 타이트하게 당겨버리면 이만큼 주먹 하나만큼 이제 비어요. 그러니까 이걸 최대한 느슨하게 러프하게 해가지고 바깥쪽을 전부 다 커버할 수 있게끔 이제 끝까지 밀어주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펴지고 꽉 차 보이는 느낌이 들어야 있는 사람들도 그리고 선물하는 사람들도 뭔가 좋은 기분이 들겠죠. 그 다음 이제 밸런스를 여기서 맞춰주시는 거예요. 데이지 이 펼치듯이 하나하나 밸런스 맞추면서 중심을 잡아볼게요. 자, 밸런스를 어느 정도 맞췄으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타원이에요.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 잡고 약간 둥글게 눌러주시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손 많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처럼 지금 설명하면서 누군가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면 정말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최대한 바깥쪽으로 제가 넣으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깥쪽이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방울 하나를 만들고 두 개를 잠궈주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꼬집어꾸기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묶어주는 방법도 있는데 이거는 편하신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커트. 자, 그 다음에 전체적인 밸런스를 한번 잡아볼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계속 뒤틀리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둘러줬고요. 맨 처음에 묶었던 거를 요 고리 여기가 지금 뭉쳐진 곳이거든요. 여기를 전체적으로 딱 가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360도가 전부 다 커버도 가능하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제 목도리를 받쳐줌으로써 조금 더 탄탄하게 할 수도 있고 뭔가 좀 포인트를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도리 원래 좀 리플렉스 포인트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냥 저희가 키치한 느낌으로 옐로우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하는 만큼 불어주시면 되는데요. 어차피 저는 고리 두 개 정도만 하고 마무리할 거라서 저희 이제 원래대로라면 이제 세 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건 조금 더 길게 했었었고요. 일단 여러분들은 풍선 개수 최대한 줄이는 가성비 버전이 좋잖아요. 네. 처음에 이렇게 이제 꼬집어꾸기를 먼저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바로 하셔도 되는데 그냥 당겼을 때 단점은 아무래도 이거를 당기다 보니까 여기가 점점 매듭에 스크래치가 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그냥 뭔가 방울 하나라도 만들고
마사지 해주고 이걸로 당기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제일 가장자리 안쪽에 있는 이제 이 꼬지벅복이 두 개 있죠. 360 꼬지벅복이. 요거 두 개를 최대한 타이트하게 당겨서 받침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것만 잡아주더라도 확실히 전체적인 안정감이 올라갑니다. 당길 때는 요걸 그대로 교차해서 당긴 다음에 딱 맞는 부분에 방울을 만들고요. 이거 맞추다 보면 자꾸 여기서 벗어나는 경우 많거든요. 이거 방울 먼저 만들고 나서 다시 끼워주는 방법도 있으니까 너무 여기 집착하지 마세요. 이렇게 1단이 마무리 됐으면 뒤쪽에 그대로 방울 하나 정도 더, 전구보다 작은 사이즈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 다시 전구만 한 거 또 꼬지벅복이 만들고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주는데, 여기서는 아무래도 점점 두꺼워지다 보니까 맨 처음 단보단 두꺼울 수밖에 없어요. 네, 이건 당연한 거니까 그대로 당겨서 방울 만들고 네, 마무리.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캐 자체는 끝입니다. 네, 부캐 자체는 끝이 났고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저희는 여기에 토끼 얼굴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토끼 얼굴도 달아볼 건데, 만약에 토끼 얼굴 말고 일반적인 거 하실 때는 이제 굳이 토끼 얼굴 말고 꽃을 꽂으셔도 상관없겠죠, 부캐니까. 네, 그러면 일단 저희는 계속해서 토끼 얼굴을 만들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라운드 풍선을 먼저 불어줄 건데요. 라운드 풍선은 보통 8인치에서 뭐 길쭉하게 부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를 8인치 이상 불게 되면 토끼 얼굴 자체가 되게 58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참고하시면 되고요. 제 한 호흡이 한 7.5인치 되더라고요. 이거 타다 보면 좀 감이 잡히더라고요. 요거는 라젠다 하면 좀 너무 오래 걸리니까. 두 번 정도 불었으니까 얼추 한 11인치 정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둥글게 해주시다 보면 네, 토끼 얼굴이 좀 납작해지죠. 이 상태에서 매듭을 묶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얼굴 그대로 달아도 되는데, 지금 달기 전에 일단 토끼 얼굴 만들고 달게요. 자, 여기서 이제 벌룬 본드 접착제를 이용해서 귀를 붙여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접착제가 없다 그러면 다이소 달려가면 있습니다. 네, 요즘 다이소에도 500원에 풍선 접착제가 팔고요. 그리고 양면 테이프로도 붙고, 심지어 저희 3M 테이프, 그 3M 스프레이 그걸로도 칙칙 해가지고 하면 붙습니다. 이제 단 고객님들한테 이제 만약에 보내야 된다 그러면 그 귀를 따로 떼서 붙여주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네, 귀 붙일 위치만 좀 체크해 주시고, 펜 같은 걸로요. 네, 일단 저는 일단 귀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 같은 경우는요, 접어꼬기 하나랑 꼬지벅꼬기 두 개 할 정도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한 반 정도 잡고 불어주면 되겠죠. 심지어 이거 저희 강의 중에 똑같이 만드는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결국엔 기법은 다 똑같은 거라는 거. 네, 일단 꼬지벅꼬기 두 개를 해줍니다. 그 다음 주익구로 돌돌돌돌 말아서 꼬지벅꼬기 위치 잡아주시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귀 속살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귀 안감? 네, 귀 속살을 그대로 만들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 정도 접어서 그대로 풀어줍니다. 저는 좀 촬영할 때 색감 좀 잘 잡히라고 후치샤 컬러를 사용했는데, 보통은 이제 패션 핑크 아니면 뭐 코랄 등의 색 컬러를 사용하긴 합니다. 네, 그대로 주입구 당겨가지고 꼬지벅꼬기 묶어주신 다음에 원하는 귀 길이만큼 방울 하나를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 다시 돌아가는 방울 하나 똑같은 길이로 만들어서 꼬지벅꼬기 방울에다가 한 바퀴 감아서 나머지 커트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나는 내 지갑을 조금 지키고 싶다 그러면 이거 재활용하면 됩니다. 저는 지키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따가 그대로 재활용. 그 다음에 다시 흰색을 올려서 저희 리본 데이지 아시죠? 그냥 그대로 감싸줍니다. 감싼 다음에 마사지 해준 상태에서 방울 만들어서 똑같은 길이로 한 바퀴 묶고 그대로 아래쪽으로 내려서 완성. 네, 요게 토끼 귀입니다. 네, 토끼 귀 이렇게. 요거 두 개 달리면 귀 완성이거든요. 한번 똑같이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귀 두 쪽도 만들어졌으면 이제 위치를 정해주시면 돼요. 토끼 귀가 어디에 붙을 건지, 완전 바짝 붙은 게 좋다 아니면 나는 살짝 이렇게 틀어지는 게 좋다 하시는 거에 취향에 따라서 하면 되고요. 모든 기준은 가운데 풍선 탑 부분 양옆으로 몇 cm씩 해서 미리 펜으로 찍어두신 다음에 붙이시면 되겠죠. 일단 저도 신중을 기해서 붙여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얼굴까지 그려서 아예 완성을 했습니다. 보통은 눈 스티커를 뭐 실루엣 같은 걸로 이제 시트지 인쇄하실 수 있는 분들, 사업자분들은 쉽게 가능한데,
나머지 분들은 저처럼 그냥 이렇게 노력하셔야죠. 예, 어쩌겠어요. 할 때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얼굴이 완성이 됐으면요. 이 부케 중심부에다 꽂아줄 겁니다. 근데 어떻게 꽂냐? 그냥 그대로 여기 틈이 있을 거예요, 틈. 아무데나 상관없습니다. 틈 있는 곳에다가 아무렇게나 쭉 보이시죠? 선 보이시죠? 여기 이 두 개를 잡고 그대로 중심부까지 당겨줍니다. 당겨서 한 바퀴, 두 바퀴, 그리고 천천히 놔주게 되면 이렇게 토끼도 잘 심어지게 됩니다. 네. 저번에 화보 찍었을 때는 맥시멈으로 크게 해서 얼굴이 한 이만 했는데 지금은 좀 작게 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토끼가 이렇게 살짝 팔을 올리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팔 올리고 있는 것까지 한번 연출을 해볼게요. 그냥 5인치 두 개 불어서 묶어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동물의 숲 메인이라고 하면 메인이고 아니면 일반 그냥 부속품 중에 하나였던 이제 동물 부케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팔 같은 경우도 접착제로 붙이셔도 되고요. 아니면 가운데 중심 쪽에다 똑같이 묶어서 아래쪽에 끼워두시는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느낌은 약간 키치하면서 아이들한테 선물로 주는 것도 되는데 뭐 머리에다가 이제 뭐 다른 걸로 바꿔가지고 끼운다거나 뭐 이벤트성 풍선을 간다거나 뭐 PVC 풍선을 단다거나 레터링을 단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많이 활용해 주셔가지고 저희 태그해 주시면 저희 엄청 좋아합니다. 셋 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거나 이것 좀 만들어주세요 하시는 게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인스타 DM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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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근!